지난 10월 19일 태국 방콕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바로 제12회 태국 광실공주컵 평화통일국제태권도 대회입니다. 민주평통 동남아서부협의회와 제태국 한인사범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모인 선수단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를 통해 한국과 태국의 우위를 다지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제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행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 지지 성명 발표와 통일염원 퍼포먼스를 통해 통일의 의지와 비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이경진 협의회장은 태권도를 통해 한국과 태국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태영호 사무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욱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태국에서도 한류는 큰 인기인데요. 참가자들은 대회에 앞서 열린 한태 주니어 민주평통의 품새 공연, 태권 줄넘기협회의 줄넘기 공연, 아리랑 멋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공연 등을 보며 태권도의 매력을 함께 즐겼습니다. 이어진 대회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태권도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태권도 실력을 멋지게 선보이면서 서로의 우위를 다졌습니다. 태국에 모인 태권도인들의 열정, 그리고 자유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